이달 집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민주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9일 이재명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후보의 유세를 150여 차례 경기도 지역에서 했습니다. 가난한 13살 소년 이재명은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냄새나고 어두컴컴한 공장을 다녔습니다. 검정고시와 공장을 다니면서 이재명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생으로 전국학력고사 상위 0.5% 이내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4년 전액장학생으로 교련복과 고무신을 신으면서 4년 동안을 중앙대학교 고무신사로 명명되면서 약관 23살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운명의 노무현을 만나 너희들은 변호사를 하면 밥은 먹고 사니 대한민국이 군사 독재 정권에 실험하는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판검사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성남에서 약관 25살에 인권 변호사로 노동과 여성, 청년, 학생들을 무료 면론 300회 이상 하는 정말 시대의 선구자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성남에서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성장한 이재명 드디어 2010년 성남 시민들의 열화 같은 성화로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소환됩니다. 성남시장을 두 번을 연임하면서 8년 동안 이재명은 우리 아이를 낳는 어머니들 워킹맘들에게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24살 되는 청년들에게 회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단체장 최초로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지자체로 드디어 2018년도에 경기도 도민들의 여러 같은 소환으로 경기도지사에 등극합니다.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여의도에서 배지를 한 번도 안 단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어 첫 번째 이국종 교수와 닥터 헬기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과 목숨을 지키는 첫 번째 국민을 위한 행사를 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10월 29일 날 158명의 무고한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없고 책임지는 정부 없는 이 암흑한 현실에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생각했던 이재명, 지난 3월 9일 애석하게 0.73%로 패배하면서 이렇게 정치 탄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정신에는 100번 진보의 자주독립의 정신이 들어있고 이재명의 가슴에는 후광 김대중 선생님의 평화 통일의 그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손발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누구나 동등하고 누구나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대한민국, 바로 그 억강무역의 대한민국입니다.
실현할 그 꿈이 우리는 5년 후 아니면 3년 후 바로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이 대한민국에서 실현시킬 것입니다. 이재명은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나는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 민주시민 여러분 다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